아무튼 반갑습니다. 파이크! 아 근데 망토다. 망토 파이크 고른다? 이거... 아 몰라. 씨. 아이템 개쓰레기인데 그냥 파이크라서 고른. 맞아요. 사실 쇼진제를 고르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주변에 그게 없었어. 연운이랑 그런 게. 물론 크립에서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오네. 서풍이요? 서풍 좋긴 한데 나 암살자는 서풍 못 쓰겠어. 그러니까 암살자가 아니면 쓸 수 있는데 암살자는 못 쓰겠어. 그러니까 서풍 있으면 애들이 막 버벅거리더라고. 그들 이달 먹잇감을 찾아서. 네, 앞에 가지고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네, 쇼지는 제가 볼때 수치너프가 필요해요. 그 아칼리 버그 있어요, 아칼리. 그 버그 고쳐지면 그 조합 아직도 센데 더 좋아질걸? 나 총잡이 하고 싶은데. 총잡이? 베인 페어? 그 왜 나왔으면 좋겠다. 1성 파이크 이쇼진이요? 1성이 중요한가요? 그냥 쇼진 두 개 있으면 사긴데. 근데 총잡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적이 들어가요. 아트록스 데미지랑 체력 올라갔다고요? 알고 있는데요. 뭐 안 나오나? 아하 노템. 용발 워머그 유령무이? 네 그럼 딜이 없잖아. 룰루 페어. 룰루 개사긴데. 먹잇감을 찾아서. 네 그냥 가짜비? 가짜비. 그레이브즈 체력 500. 루시안 600. 뭐지? 근데 나 맨날 궁금한 건데 그레이브스 이거 일러스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어딨어? 이거 나 뭐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스킨이라고요? 이게 뭐 가면 같은 거 쓴 거야? 얼굴이 안 보이는데? 왼쪽 밑에를 보는 거예요? 눈이 어딨어요? 옆모습이야? 나 뭔지 모르겠어 진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겠어요. 두건 밑이라고? 두건이라고 이게? 약간 무슨 배같이 생기기도 했고 뭐지 이게? 빨간색이 두건이야? 빨간색? 빨간색 이거 이거? 이게 두건이야? 목에 목도리 두르라고? 뭐지? 나 모르겠는데? 뭐야? 아, 나 이거 맨날 볼 때마다 뭔가 싶어. 그냥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 아, 큰 이미지로 보면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이미지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인게임 안에선. 원본 찾아오라고? 싫어. 근데 뭔가 열받게 그려냈네요.
야, 하스스톤도, 아, 근데 하스스톤 다 좀, 다 볼만했는데? 이런 거 없었는데? 넣을 만한 게 뭐가 있지? 블리츠. 대충 이 정도? 10골드 만들 수 있겠다. 니달리 팔면. 오케이. 짜증 안 냈는데? 뭐지? 와우, 와우. 이게 급에 레드 바르면 개센데. 근데 제가 아이템이 없을 거예요. 아, 그거 있다. 벨트 있다, 벨트. 카빠 나오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 카빠 고르고, 이게 급의 레드가 트럭이야, 트럭. 오케이, 좋아요. 카빠, 카빠. 카빠 하나 있다. 이거 진짜 아무도 안 고른다. 이거 고르면 방풀이야. 자, 지금 카빠 고른다? 방풀이야. 생각해봐요. 여기 국궁이랑 연운이랑 다 있는데 이거 고를 리가 없잖아. 그죠? 맞아. 유닛도 렉자이야. 이걸 누가 골라. 그죠? 아무도 안 고르죠? 아 뭐야. 씨발 뭐야. 이 새끼 뭐야. 국궁 골라야지. 아 근데 저걸 누가 그러냐고. 씨. 장난해. 야 블리츠 페어. 방금 고른 사람 뭐 나오나 볼까요? 허리띠 레드를 만들려고 했다. 트리스타나가 있기 때문에. 사총잡이의 레드. 그래, 인정한다. 그럴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급브가 없다? 내 사총잡이의 트리스타나한테 레드 줄 수도 있지. 오케이. 나름, 일리 있었다. 어, 와. 빨리 팔어. 다행이다. 네, 레드도 좋아요. 되게. 좋은 아이템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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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온. 나 이거 아이 까짓 거 레옥 둘러. 일단 해적을 할 때 필수 마음가짐. 필수 마음가짐이야. 행동 강령. 무조건 본인의 전설이를 이 위치에 둔다. 빨리 창자를 까고 이자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이거 우리 집이 아니었네. 죄송. 아 팔어. 일단 팔어. 상자는 우리 집에서만 나온다. 까볼까요? 와우 1골드. 1승이지 1승. 1승 1승 획득.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갑옷이 나오면 돼요. 갑옷이 나서 템이 완벽한데? 그브한테 레드 주고 트타한테 고연포 주고 침묵 넣은 다음에 엿다 심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좋아요. 침묵 가짜비의 강력함은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나 좀. 이거 쇼진 안 만들어요.
침묵만 될 거예요. 야, 총잡이에 쇼진이 어울리는 캐릭이 없어. 별 낮춰주는데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근데 지금 조금 불안하네. 일단 침묵 넣고. 야, 돈은 많이 버는데 얘네 삼성작을 해야 되는데. 다음 라인 돌려볼게요. 야, 지금은 레벨업을 안 누르면 사례빌 타이밍이라 내가 그때 안 돌려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전판 6검사 세해적 3총잡이 했는데 그부 삼성 주걱 써서 검사로 만들어주고 거들 아껴주니깐 진심 샷건을 연사포처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다 녹여버리고 1등. 아, 그래요? 아, 정말 알고 싶은 정보네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조합은 제가 숱하게 들어봤어요. 숱하게 들어봤고 약점도 알아요. 그거 너무 물살이라서 CC기 한번 맞으면 쳐요. 가, CC기 한번 뭐 초가스가 스킬 한번 쓰고 딱 띄우면 다 죽어요. 그냥 다 물살이라. 야, 너무 유리대포야 그 조합. 근데 빙하한테도 설리고요. 그냥 CC 한 번만 들어가면 그냥 끝나. 그냥 다 죽어요. 이거 졌으니까 50골 모으고 돌릴게요. 야, 급이랑 트타는 삼성작을 할 거야. 근데 지금 돌리면 좀 비효율적이니까. 아, 급을 레드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방풀이 아니란 거죠. 레드 급을 만들기 위해 갑옷을 골랐다. 합리적인 판단이죠. 뭐야, 파이크 빛이. 내가 이기나? 내가 이겼다. 사골드 나오면 사골드. 아, 내 집이 아니었네. 우리 집이 아니었네. 와우, 신발 한 짝. 신발 한 짝. 50 유지하면서 돌릴게요. 아니다, 다음에 한 3-40까지 써보자. 30정도 계속 돌려보자. 리조진 모렐 파이크요? 없어요. 님도 하세요. 없으니까 3회적인가? 아니네, 2회적이네. 이거 내 집이라서 상자 나오거든. 몇 골드냐? 몇 골드냐? 싸움은 솔직히 관심 없어요, 난 지금. 나와. 어, 왜 안 열려? 어, 뭐야? 아하, 3골드. 일단 제가 필요한 아이템, 곡궁. 곡궁 여기 있네요. 갑옷은 없어요. 곡궁 고를게요. 곡궁이 뺏기면 뭘 고를까? 글쎄요. 뭐 발 벨트? 벨트나 BF? 와, 좋아. 일단은 고연포 좋아요. 그러니까 고연포 딱 들고 그 뭐냐 침묵 넣어주면 좋겠지. 구연포가 먼저예요. 어디 갔어? 여기다. 얍! 니로를 돌린다. 얘네 안 쓰거든요.
뭐 대충 이 정도. 다음에도 더 돌릴 거야 이거. 모렐로 캐네. 잠깐만. 이성이네. 근데 침묵 먹어서 딜 못 쓰고 있어요. 레전드. 지금 파이크한테 저도 이 정도인데 생각해보세요. 트타한테 주면 어떨까? 돌려. 돌려. 내 돈 어디 갔지? 그브 하나만 맞춰갖고 갈까? 모르겠다. 아칼리 버리고. 이게 우리 집인가? 우리 집인가? 모르겠다. 6렙보다 5렙이 낫겠죠? 5렙보다 4렙이 낫고. 근데 4렙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고. 와우, 와우, 3골드. 이자 생기고. 좋아요. 급 됐다. 레벨링 하자. 야, 총잡이 맞췄고 앞라인만 좀 챙기면 될 것 같아요. 뭐 앞라인 적당히 챙기자. 검사는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총잡이 하는 사람들이 갱플이 검사라서 이거에 막 끼워 맞추고 싶어 하는데 내 앞에 욕심이야, 그냥. 가혼하면 좋겠다. 아, 배치 이상하게 했네. 괜찮아요. 갑옷 좀 주세요. 갑옷 좀. BF. 지크 만들까? 지크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 템이, 그러니까 이 조합은 쇼진이 거의 좀 쓰기 어렵더라고. 구인수 검사요? 아, 그 검사? 그 뭐지? 요우무인가? 요우무가 암살자인가? 아무튼 난 별로 같은데. 지크라도 만들게요. 얘는 효과 못 받긴 한데 괜찮아. 그러니까 배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통 다 여기 있어가지고 그브가 계속 멀티샷을 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보통 다 여기다 깔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여기가 여기보다 훨씬 안정적이야. 여기는 이 안정적인 그 쿠션이 있거든? 근데 여기는 이게 막 깊숙이 한 칸 박혀있어가지고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 뭔가 이렇게 하죠. 그브가 못 갔긴 하는데. 아, 이렇게 하죠. 3검사 이거 대신 이게 낫겠죠. 아, 상황소 미쳤다. 지금 타이밍에 상황소 이길 수 있나? 근데 총잡이라 상대 딜 후열 다 탄다. 잠깐만. 미친. 악마 형변 마법사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마 형변이요? 그거 내가 했던 건데 나쁘지 않긴 한데. 아, 내 마법사까지 섞는다고요? 내가 했던 거는 육악마의 3형변 섞는 건데. 모르겠다. 별로 같아. 파이크. 이거 팔게요. 아이템 교체. 난 폭탄의 힘으로 태어났다. 아, 좋아요.
지금 거의 다 이기는 것 같아. 그브한테 안 줘도 되냐고요? 침묵? 트타가 훨씬 사정거리 길어서 좋을걸? 근데 그브도 좋긴 해. 근데 난 트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침묵. 침묵. 세전이 침묵. 좋았다. 아, 풀렸네? 왜 이렇게 잘, 금방 풀리지? 근데 뭐, 괜찮네. 그냥 무난하게 계속 레벨업 누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삼성작 이렇게 해두면 그냥 중반이 너무 쉬워. 좀 게임 편하게 할 수 있죠. 이번에도 갑옷 필요하다. 갑옷 레드 필요해. 레드 나 레드가 필요해요. 레드 아니면 고궁인데 내가 1등이라 고궁은 고를 수가 없을 거야. 갑옷. 야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고른 방풀이다. 야 쇼진 봐. 쇼진케넨 뭐야? 씨, 미쳤나? 야 니달리 갑옷 고른 사람 방풀이다. 이거 고르면 방풀. 안 고르겠죠 아무도. 아 근데 그냥 그냥 갑옷 나중에 구하고. 아 고궁 고를 걸 그랬나? 부인수부터 만들 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레드 급으로 확실하게 연승 이어나가자. 그니까 나중 생각하면 고궁 고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 연승 이어나가려면 이게 좋아. 3검사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데 이거 이거 넣으면 되거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부짖던 3검사 넣어드릴까요? 아 드레이븐도 있네. 얘보다 드레이븐이 낫겠다. 나 안 사요. 애초에 끝까지 안 갈 거야 이걸. 파이크 침묵 제발. 아 고연포 있으면 이게 좋아. 파이크 상대로 너무 좋아. 파이크가 스턴 못 걸거든 이거. 좋아요. 1골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이 좀 많아지고 드래곤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사둘 수는 있겠다. 맞출까? 각이 나오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내가 그때 3검사는 쓸 수 있어. 3검사 야 드레이븐, 갱플, 야소 정도는 쓸 수 있어. 이 정도는 밸류도 좋거든. 나름 탱킹도 있고. 나오면 써볼게요. 나오면 파이크가 좋긴 한데 어 제가 쇼진도 없고 뭐도 없어가지고. 근데 미포 다음 얘네 두 버릴 것 같아. 샌도 탱커예요. 아, 그브레드 좀 아 참 이거 트타 땡겨가지고 좆됐는데. 네 이거 급브가 싹쓸이 가능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4골드 개꿀. 너무 좋아. 레벨업 누르고 지팡이 두개 있는데 내가 지팡이가 남거든? 이거 미포 나오면 라바돈 주자 그냥. 아님 구인수 기다리거든. 난 혹한의 힘으로 태어났다. 다음에 조금 돌려볼까? 팔레 찍고. 오케이. 지금 꽤 좋네요. 오른쪽 왼쪽. 나 다음에 왼쪽으로 이사 가야겠다. 다음 턴에 왼쪽으로 이사 갈게요. 네 세주든 드레이븐이든 하나 나오겠죠 페어니까. 돌리다 보면 지금 루시안이 개똥이야 이거. 지팡이 3개. 야 미포 나와봐. 망토까지. 근데 메이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야 파이크랑 루시안 빼고 미포 나오면 딱이에요. 그러면 난 이런 제국도 넣고 싶다는 약간 욕심이 나긴 했는데.
아, 다 나왔다. 스윗. 어, 아이고. 난 파이크 이성이니까 계속 쓰죠. 세죠? 그냥 안라인 필요하니까. 아, 시너지 이딴 거 없어도 좋잖아요. 얘 무한콤보 쓰네. 하하, 잘 가. 1골드, 2골드. 2골드인데 사실상 3골드다. 이자를 챙겼기 때문에. 좋아요. 형편 섞어볼까? 야, 지금 그냥 아니야 아니야, 더 넣을 게 없다. 야, 이게 니포 자리 되면 세 자리 나오니까 그 스웨인 시바나 나를 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내가 볼 땐 좀 무리수 같아. 야,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빙아? 이빙아 나오면 그거 가능해. 그 얼망 만들어서 그 무한 얼리기? 그것도 좋죠. 이거 뒤집게 있어야 돼. 다 이긴다. 제국이 조금 탐나긴 하는데 욕심 같다. 버리자. 이걸 만족할게요. 일단 뒤집개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뒤집개 있으면 뭘 해도 돼. 뭐 검사 만들어도 되고, 빙하 만들어도 되고, 아니 뭐 국궁 있으면 뭐 구인수 만들어도 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2등 할 수 있냐고요? 육기조 이성 쇼진 케일. 무서운데? 저거 침묵 걸면 돼. 왼쪽. 아니, 저거, 그거야. 그 뭐지? 침묵으로 카운터 칠 수 있음. 야, 내가 체력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운빨 한번 터지면 돼요. 파이크 침묵, 제발. 파이크 침묵, 제발. 얘 좀 때려. 침묵, 제발. 죽여. 파이크 죽여! 아하, 이겼다. 이겼나? 아니다? 아닌가? 졌나? 이겼나? 얘만 어떻게 해봐. 힘내! 평타를 쳐! 스킬 쓰지 마! 아! 2렙 찬데 지네. 구인수였으면 이겼다. 뒤집게. 뒤집게 고궁고구 혹은 벨트 뭐 하나 적당히 남겠죠. 아, 고궁 챙길까? 뒤집게 챙길까? 아, 나 고궁 챙길란다. 나는 우리 트리스타나의 모든 걸 몰빵하고 싶어. 저 9렙 볼게요. 9렙 보고 빙하는 뭐 나중에. 쇼진 2개 케일 레전드. 아, 이 사람 블리츠 있지 않나? 드레이븐 땡겨가라 제발. 아! 아! 미친. 아! 아파요. 2등각인데 진짜. 딜러 위치 바꿔야 될 것 같아. 방금 만났는데
아 이 삼검사보다 이게 낫겠다. 이재국이 낫겠다. 아닌가? 아니. 아 근데 드레이븐이 노템이라 이재국 할래. 한 칸 앞으로 할까? 야, 어 와, 안 바뀌었다. 오, 근데 이게 사정거리 길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어. 침묵 제발. 케일 침묵 좋았다. 한 번 더. 케일 침묵 제발. 좋아. 침묵 침 돌아왔고 스턴 좋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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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침묵 한 번 더. 제발 침묵 침묵 침묵. 제발 제발 무한 침묵 제발. 무한 침묵. 아하 길이 없다. 개눈딜인데? 야수. 다음에 그냥 내업할게요. 미프 없어서 딜이 안 되는데? 그니까 이거 미프 있었으면 약간 싹 쓸어먹는 그림 났을 것 같은데? 또 2등인가? 루시안 지금 똥같아 이거. 누가 이것 좀 어떻게 해봐요. 다음에 구레 찍고 좀 돌리자. 어 노템. 와우. 아 캠플 버리자. 삼성 안가. 파이크 이성지. 드레이븐 되게 잘 나오네. 스웨인. 전쟁 중이다. 조심하도록. 야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괜찮은데? 아싸 클론 좋아요. 1승 먹었어. 클론을 만났다? 1승 먹었다. 개꿀. 그니까 미포 나오면 파이크도 버릴 수 있어. 클론이 뭐냐면 이게 홀수가 되면 그 짝 안 맞는 한 사람은 그 복사된 그거랑 싸워요. 클론이 훨씬 약해요. 스웨인.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아 몰라. 또 클론이네. 파이크 슬슬 버려야 될 것 같아. 클론한테는 거의 안 써. 이거 누가 이기지? 육기족 대 카서스 이성 베이스인가? 오, 와 가렌 미쳤다. 아 근데 이거 풀리는 타이밍에 평타. 아하 레전드. 좋아 서로 죽여라. 서로 체력을 깎고 내가 막타 치는 거지. 좋아. 일단 나 미포랑 케일. 야수 왜 이렇게 잘 나와? 나왔다. 어? 괜찮아. 아싸 또 클론 개꿀. 미포 데캡이요? 나도 아깝긴 하네. 근데 뭐 스웨인도 괜찮을까?
2포 레전드. 지그 자기도 적용되냐고요? 되지 않을까요? 케일 없고, 뒤집게 있고, 2포 골라야겠다, 그냥. 야! 지금 미포 하나 남았고 케일 하나 남았거든? 케일 2성이다. 케일 2성. 여기는 그거 없죠? 블리츠 없지. 이렇게 하지. 배치는 뭐 딱히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갱플보다 스웨인 그거 주자. 버프. 사총잡이 3회적, 1추방자, 3검사, 2기사, 2제구. 이쁘네. 좀 보죠. 케일 침묵 좋아. 한 타이밍 늦췄어. 좋아. 좋아 좋아. 침묵 한 번 더. 침묵 좋아. 나이스. 케일 잘랐다. 나이스. 이게 침묵이지. 좋았다. 아하, 드디어 1등하네. 아우. 역시 가짜비인가? 역시 총잡이야. 이게 침묵 가짜비의 힘이지. 오버.